동아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종류 한번 했었죠. 고등학교 종류를 하는데, 예, 고등학교 종류 다시 한번 해보면 영재고 있죠. 영재고 한 10개, 그죠? 그다음에 과거하고 외고 있죠. 과거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 국어 영어, 국어 외국어 잘하는 애들, 그죠? 그 밑에 전국권 차사고, 농어천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거 빼고, 마이스터고는 그거 예체능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 빼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역권 과고, 지역권 자사고, 지역권 공립고 있고, 일반고 있어요. 근데 지역권 자사고는 시험 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역권 공립고과 일반고는 그냥 뺑뺑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추첨해서. 근데 성적이, 중학교 성적 일정 이상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거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너한테. 인문계고는 충분히 가는데, 인문계고로 가느냐, 자사고로 가느냐. 자사고로 가면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럼 경쟁이 너무 빡빡해서. 과거도 여기 전국권 자사고로 갈 때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 여기는 진짜 공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1군 고등학교, 2군 고등학교, 3군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4군이라고 할수 있죠. 일반고나 크게 나눠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성화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검정고시 뭐 이런 종류, 방송통신고 이런 거, 자유롭게 공부하는 학교, 종교 고등학교도 있고, 종교 관련. 됐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기타, 추천 뭐 이렇게 있는데, 파닉스 했죠? 영어 듣기 할줄 알죠? 파품사 5형식 알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초 영어 문장 했죠? 듣기 연습해야죠? 듣기 평가 때문에 문장 암기해야죠? 자, 이렇게 중학생 학습 방향 점검해야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차이가 뭔지, 중고등학교 차이가 뭔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상담. 그래서 네가 앞으로 3개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쳐쓴 거야. 그런 다음에 사교육 계획 짜고 방학 동안에 주로 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거야. 왜? 이 학교를 안 가더라도 요 A군, 이게 B군, 여기 C군, 이게 D군, 그죠? 내가 D군 일반고를 가더라도 A, B, C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야 얘네들하고 같이 시험 보잖아, 수능을. 대학은 같이 지원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맞춰서, 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많이 했나, 적응하나, 전체적인, 전국적인 위치가 어떤가.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놀고, 중학교도 동네에서 노는데, 고등학교는 전국 등수가 떠요. 전국 등수가 나와요, 성적표에. 전국에서 몇 등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게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30만 명. 그러면 40만 명 중에서 네가 몇 등이냐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10만 명이라고 그래봐. 10만 등. 일주일 공부 안 하면 20만 등 돼요. 15만 등 되고. 5만 등 차이 나요. 한달 피곤하고 공부하면 이 9만 등이 될 수도 있고. 엄청 차이 나겠죠, 그게? 그런 거예요. 40만 명 중에서 등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겠어요? 일반고가. 예를 들어서 3천 개라 그러면 전교 1등 다 모여도 서울대 2천 명 뽑거든요. 전교 1등이 못 가요. 전교 1등이 못 간다고. 전교 학교가 3천 개요. 아까 계산할 때뭐 계산해 줬어요? 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계산해 줬죠. 이 인원수만 해도 여기 육박하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자사고 이런데. 자사고 이거 안 치고 여기까지만 쳐도 육박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눴어. 1군 A, B, C, D, E, F 해갖고 이렇게 반이 있으면 일반고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은 쉬운 거 가르쳐요? 어려운 거 가르쳐요. 이건 대학 수준이고. 이건 어려운 거 고위 난이도 상위권 가르치겠죠? 여기는 중위 난이도로 해요.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배운 거 5가지. 공부 잘하는 애들. 여기는 엄청 어려운 걸 배워서 1시간 동안 30까지 배운다고. 수준에 맞춰서 수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노력하는 애들, 여기서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30명 중에서 20등을 해. 공부 못해? 아니요. 얘가 일반고에 오면 전교 1등 해.
자, 그러면 그렇게 경쟁을 해서 살아. 그러면 얘네들 노력하는 애요, 노력 안 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졸업하는 애들은 각 회사나 각 지역이나 각 관공서나 각 병원에 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내 친구들이 다.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내 친구 높은 건별 상관없거든. 나는 인생관이 그래서 별 상관은 없지만, 일을 할 때는 내가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공직에 있다, 도움 돼안 돼? 도움 되잖아. 친구들이 다, 선배들이 다. 그걸 끌어주는 거야, 다. 너또 해봐. A랑 B랑 똑같아. 가격도 똑같고 서비스도 똑같아. 얘는 친구고 B는 친구가 아니야. 그럼 B 쓸 거야, 너는? 친구한테 가지 않을까요? 얘는 후배고 얘는 모르는 사람이야. 후배 안쓸 거야? 후배한테 가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끼리끼리 발전하는 거야. 사회가 그렇다고.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자, 국어는 중심생각 찾기, 독서논술, 단어찾기, 신입생 국어. 서점 가면 별표 치고 옵니다. 신입생 국어라고 있어요. 있으면 한권 사세요. 신입생 국어. 각종 이론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프린트 줬죠? 네. 그 프린트가 신입생 국어 요점 정리예요. 자, 분수 혼합계산, 수학 이야기책, 수학 초등 수학 사전, 중등 고등 수학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말하고 중학교 내내 영문법하고 단어를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 이거는 중학교 내내 국어 개념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 문제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이렇게 네 과목이에요. 근데 네 과목인데 원투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원하고 투 심화된 거. 보통 기본 원 심화 투 이렇게. 근데 물화생지 원은 중학교 때다 끼고 가야 돼. 자, 사회는 배경지식, 국사는 연표 흐름 암기하는 거, 기타 요약 방법. 자, 이건 국사 만화 보는 거 추천하고. 아까 만화책 예, 보고 요점 정리하자. 그거 사라고 할 테니까 요것도 만화책 구입하면 돼요. 거기다 써. 만화집이 있긴 해요, 저거. 있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죠? 영화 체험도 됐고, 만화류, 용어 사전 됐고, Y책 봤죠? 운동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한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는 뭐라고요? 초등 수준이라고. 다 쓰죠, 이렇게. 그럼 겨울방학 때뭐 해야 되냐? 한번 볼까요? 겨울방학 때. 자, 영어는 기초 문장 연습하고 문장 암기 때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했어요.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거. 자, 이거는, 국어는 이론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핵심 정리 지금 줬어요, 저한테. 근데 뭐라고요? 속도 연습을 해야죠. 속도가 빠르질 않으니까. 체크 요약법은 따로 배워야 돼요. 별두 개. 체크 요약법 수업해 주세요. 별두개 여기다가. 아, 체크 또. 요약법 수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별의 2승 이렇게 하면 씁니다. 나중에는 두개안 하고 2제곱 살책 뭐라고? 신입생 국어 써놔야지 따로 별 하나 신입생 국어 됐어요? 네. 자, 영어는 됐어요. 근데 문법을 단단하게 하고 독해하는 방법만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근데 국어는 기본 이론은 해줘야 되니까 기본 이론 준 거예요. 기본 이론 그거 준 거, 다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된다고. 자, 수학은 중등 수학 교과서용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EBS를 풀었죠. 그럼 됐습니다. 중등 인강 봤죠. 중 1, 2, 3다 정리하고 요거는 배워야 돼요. 소개념 정리법. 기본 공부를 하려면. 뭐라고요? 소개념 정리법. 별두 개의 소개념 정리법을 배워야 돼요. 자, 다음에는 자, 과학사회 있죠, 과학사회. 자, 각 학년 중등 교과서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용어 정리해야 되죠. 속도 있게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노트 써오라고 했어요? 질문 노트. 별 3개, 에, 용어 질문 노트. 용어 질문 노트 써오라고. 이거 수업해주면서 모르는 걸 찾아놓는 것만도 의의가 있다고. 그죠?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봐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서 단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한테도. 그런 다음에 마인드맵 형으로 목차 정리법도 배우고 가야 돼요.
별 3개 목차 정리법. 별 2개 수업하는 거. 소개념 정리전 옆에다가 목차 정리법. 따로 이렇게 추가로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기본 공부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기타 과목은 요약본, 그림 정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는 겨울방학이죠. 그럼 겨울방학 할거 됐죠. 네. 왜? 조금 여유가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수학을 해서. 시간은 수학이 제일 많이 걸려요. 수학이 60% 이상이 걸려요. 60%, 70% 이상 걸려요. 전체 100이면 비율에서. 수학이 60% 들고, 영어가 한 10%? 15% 들고, 국어가 한 10% 들고, 나머지 과학사회가, 이걸 뭐냐면, 몇 프로예요? 60, 70, 85%죠. 예. 이게 10% 정도 들고, 합쳐서. 아니, 국사까지 합쳐서 10%. 나머지 기타예요. 기타 5%. 국사는 뭐예요? 한국사. 어. 왜 그러냐면, 한국사 필수예요, 수능. 영어도 필수고. 이거는 등급별로만 나와요. 됐어요? 네. 그러면 국어, 수학, 과학사인데 수능 점수 비중은 이게 250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에다 표준 점수를 해가지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해갖고 평균 표준 점수를 줘요. 거기다가 대학마다 1.5배 가중치를 줘요. 0.5배를 더 줘요. 100점이면 150점을 줘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라고요. 수학은 대학 비중이 250점. 국어는 비중이 150점. 과학 두 과목, 사회 두 과목 합쳐서 80점. 비중이. 수능 정시에서는. 이거는 등급별로 그냥 1등급만 맞으면 돼. 감점 뭐 0.5점, 1점. 이렇게 영어도 등급만 맞으면 돼. 근데 내신 비율은 커요. 영어가. 이해됐어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듣고 다음에 또 얘기해 둘 테니까. 1학년 가면 무슨 학기제가 돼요? 자유학년제가 돼요. 보통 1학기만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기제. 1학기만 자유학기제 하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유학년제는 시험을 안 봐, 원래. 오케이?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건 1년 계획을 세워야 돼. 이게 1년간의 계획. 무슨 계획? 이렇게 1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돼. 네. 1년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쨌든 영문법 기본하고 영단어 암기하고 그죠? 예. 이거는 중등 심화 이 자유 학기 전에 다 끝내야 돼. 중 1, 2, 3 거. 그러면서 고등 상하 인강을 보기 시작해야 돼. 이해됐어요? 요거는 지금 EBS 한 것처럼 스스로 혼자 해나가고 조금씩 보면서 요거는 중등 심화는 심화 학원을 가기를 권해. 왜? 어려운 문제만 풀어줘. 어려운 것만 수업 받고 최상위만 풀고. 중등 심화 학원이요? 아. 자유학년제가 뭐 어떤 의미? 자유학년제는 시험을 안 보고 자유롭게 학년 동안 직업탐구하라고 나라에서 만들었지. 시험을 안 봐. 그게 언제죠? 중1. 이때 중1. 1학기 때는 1학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자유학기제라고 그래. 학년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영어 국어는 뭐라고요? 외고는 무조건 다 요 1학년 이후에 2학년 때부터 다 A 맞아야 된다고. 과고 가려면 뭐라고? 수학과학은 뭐라고? 전부 다 A 맞아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외고 영재고 아까 설명해줬죠? 예. 네가 하루에 자기주도해서 1학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8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하면 중등 마무리 다 끝나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선행 시작할 수 있어. 이해돼? 네. 그러면 중1 끝났을 때 고등 목표 1년 이 중1 동안 한 걸 보고 내가 영재고 갈지, 과고 갈지, 외고 갈지, 자사고 갈지를 정할 수 있어요, 거의. 거의 결정돼, 1학년 하는 거 보면, 1년 하는 거 보면. 왜? 1년, 1학년 때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아이, 더 많이 못해.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는 무슨 고등학교 가겠다. 그럼 대략 무슨 대학 가겠다까지 결정이 돼.
뭘로 결정된다고? 내신? 중1 생활로. 중1 생활. 아니 시험 안 본다니까. 아 그렇지. 자유학년제로. 오, 중1 생활로 다 결정되니까 아이가. 그래서 고등 목표 재정하고 학습 진도 재설정하고 국영수 재점검한 다음에 그 어느 대학을 요 학교로 가려면 요거 입시, 과고로 가려면 이거 입시, 자사고로 가려면 이거 입시, 일반고 가려면 이런 입시니까 이 입시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죽일 때 끝나면. 됐어요? 그러면 중1 겨울방학이 돼요. 중1 겨울방학이 되는데 언제부터 시험 본다고? 중2부터. 그래서 이건 내신 집중해. 둘 다. 왜? 중2 내신으로 거의 가니까. 근데 여기에 영재고나 과고로 가려면 여기서 스펙을 좀 만들어야 돼요. 봉사활동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 스펙을. 스펙이 딸려 공부를 해도 성적은 내는데. 봉사 저런 것도 해야 돼요? 어,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 그럼 영재고 안 가고 과고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부만 했다고 쳐. 그죠? 중1 때. 네. 여기에 있는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그냥 읽으면 된다는 거야. 사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해돼요? 네. 과학은 물화생제, 물화생제 주로 늘어난 거고. 자, 영어는 더 보세요. 독해 교재하고 천일불로 문장 완성하고 이거 내신 중등자습서하고 국어는 이론서하고 수학은 이게 상하, 상. 상하 인강을 보던 걸 이제 학원 가서 배우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수원을 나가지. 그러면 아, 수학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는 공통영어 공통고 고1 때 수학 상하를 배워요. 두 권이에요. 상도 있고 하도 있고. 통합과학 배우고 통합사회 배우고 한국사 이렇게 배워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건 수능에 안 나와요. 내신은 시험 보지만. 수원, 수투, 미적합통 중에서 수원, 수투를 필수고 미적합통 중에서 고르든지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그 요거는 실용용어나 화법작, 문학학법과 상문, 공통국어, 그 다음에 문화생지 중에 두 개, 탐구 중에 두 개, 문화생지 중에 두 개. 이걸 선택하면 이과, 이걸 선택하면 문과. 문화생지가 뭐예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별거 다 있네. 아니 입시하면서 일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요? 아. 탐구 상사는 뭔 말이에요? 탐구 중에서 서너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너 네. 개를 2학년 때 배운다. 고2 때. 고1 때 배우고 고2 때 배우고 이건 고3 때 배우고.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본다고. 그러면 고3 때는 뭐하냐? 방송 교재만 해 거의 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기출하고 수능 완성은 필수. 근데 사람들이 수능 개념도 하고 평가 모의고사도 풀고 논술 시험도 보고 사설 모의고사도 보고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봉투 모의고사 보고 수능 시험 본 다음에 수시 논술 면접도 보고 그래요. 고3 생활 쭉.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자 어디까지 갔어요? 고1 여름방학 됐고 중1 여름방학 끝났죠? 네. 근데 아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냐? 겨울방학 때 이제 여기 초육 겨울방학하고 달라져요. 보세요. 이건 천일문에서 목격적으로 독해 연습해야 되고 이건 국어 개념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건 수학 상 상하는 1학기 1학년 고1 때 배우는 거 수화는 고2 때 배우는 거 이걸 중1 때부터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영재를 배우면 중1 때는 고1 거 다 해야 되고 중2 때는 고2 거 다 해야 되고 중3 때는 고3 걸 다 해야 돼요. 내신하면서 학교 내신하면서 고등학교 거를 이걸 다 한다고. 이해돼요? 영재고 과거를 가려면 중학교 거를 하면서 고등학교 거를 학년마다 이걸 고1 거, 이건 고2 거, 이건 고3 거를 하고 들어가서 고1 때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여기선 대학교 거 배운다고.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대학 생활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중고 뭐 대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쯤이지만 실험도 하면서 빡빡하게 여기서 해. 어려운 거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다니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영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열 한 15위 이내들은 학교 가서
살아남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근데요. 어. 그 고등학교 다 공부하는 게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학교 거를 수업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열심히 더 지금 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오케이. 어,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학 갈 때 시험 보면 예. 이 고등학교 거, 요 중학교 때 요걸 뭐라고? 고등학교 거를 하지. 예. 요걸 다시 하지. 예. 3년 동안. 예. 이 다시 하네 하고 한 번 하네 하고 누가 더 잘해? 다시 하네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그 제가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그 대학교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 네,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아, 기초를. 어,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여기서 실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재원 간에는 이렇게 하면 요 대학교 또 2년, 3년 만에 졸업해 버려요. 그다음에 석사가. 그다음에 박사가. 그래서 고2 때 어디가? 카이스트가. 카이스트에 2년 만에 졸업해. 어떤 애 똑똑한 애는 4년 다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석사과정 되고 박사과정 공부 귀신들. 그 다음에 의학 가고. 이건 또 다른 세계니까. 어쨌든 애들이 이만큼 공부한다고. 뭐라고? 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시켜. 고등학교 거를. 그래서 따라가. 그러다가 고3, 중3 돼갖고 번아웃 돼. 공부를 하루 10시간, 15시간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멍해져. 그래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자고 멍하고 눈도 이렇게 떠. 봐봐. 어, 선생님. 이래. 그게 번아웃이거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게임하는 것처럼. 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 재밌어서. 웃기죠? 예. 웃겨요, 내가 생각해도. 어쨌든, 수완 가고, 여기 보면, 화학이죠, 화학. 네. 화학. 이거 중등 5트로 중등 거 다 정리해요. 자유학기 전에 다 끝나야 돼. 중 1, 2, 3 개. 두 달에 중 1, 2, 3. 두 달, 두 달, 두 달. 6개월이면 끝나요. 빨리 하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가야 하고, 두 번 가야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면 1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화학. 생명, 화생복습, 지학, 지구학, 화생지복습, 물리, 물리인강, 물화생지복습, 화학문, 물리문제풀이, 어려우니까. 그런 다음에 킬러문제, 이것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완이. 고등학교에서 뭐 배워요? 투. 상위권, 완은 다 띄고 가야 돼. 물리는 이렇고, 수학은 보세요. 수학. 여기에서 상 있죠? 수원 나가고, 하 있죠? 수투 나가고, 수원 수투 나가고, 미적 확통 나가고. 자, 그랬을 때, 이 상하는 고일 거예요. 수안투는 고일 거예요. 그래서 중2 때 하는 거예요. 미적 확통은 중3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투 복습한 다음에, 여기서 3학년 1학기 때, 왜 이렇게 좀 땡겨서 했냐? 학과. 내신을 해야 되면 이 고등상을 10번 이상 봐야 되거든요. 10번 이상 봤는데 40점 나와, 50점 나오고. 10번 봤는데 50점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수학책이 여기에 개념원리나 무슨 책이 있으면 옛날에는 하나였어, 아빠 때는. 정석 하나만 보고 끝나. 근데 지금은 정석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른 문제집, 중급 난이도, 여기는 고급 난이도, 1등 문제집, 4점 문제, 여기는 정석 밑에 단계,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책 단계만 해도, 어? 이걸 10번 보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다 알게 되거든? 예. 또 이걸 10번 봐야 되고. 또 한 단계, 여기 위에 10번 봐야 만점이 나와. 그래, 1등급 나오고 만점이 나와, 수학이. 그러니까 30번 봐야 되는 거야, 수학을. 그래서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 한 과목인데, 수 아닌데 이렇게 30번 봐야 된다고. 근데 한숨 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중1 때는 초1 때는 보라고 하면 한 장도 못 봐. 초6은 책 한 권 봐. 그러니까 뭐가 늘어야 돼? 능력 자체가 늘어야 돼. 네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초1이야. 고3이면 초1
초6이고 능력이 다르지. 네. 빨리 네가 초3인데 초6 능력이야. 그럼 3년 동안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겠지. 네. 그러면 가는 거야 대학을. 그래서 능력을 늘리려고 이걸 하는 거야 사실은. 수학 됐어요? 예. 사회는 나중에 고1 가면 이건 통합과학을 배워요. 통합과학. 이거 물화생지 짜집기 하는 거. 뭐 하는 거. 고2 가면 물화생지를 배워요. 1도 배우고 2도 배우고. 고3 가면 2 배우고. 근데 선책 두 개 하는 거야. 그 8과목 중에서. 근데 사회는 통합사를 배우는데 이게 너무 많아, 과목이. 너무 많아. 과목이 뭐뭐 있냐면 통합사의 문제풀이 미리 하고 오지만 사회 종류들이 경제도 있고 법과 정치도 있고 한국지리도 있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이렇게 있어. 많지. 그러니까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교과서 읽는 걸로 배경지식 된다고 생각해서 교과서 사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왜? 국어 문제에서 경제 문제 나와. 국어 문제에서. 국어 문제에서 법과 정치 문제 나와. 그럼 어떻게, 이거 배경지식을 알아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상식이라. 그래서 사회는 너무 많아서 예습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냥 책만 읽고. 통사로 하고. 근데 여기서 두 개를 수능으로 보고, 내신은 서너 개를 배우고, 사회를. 이과 애들은 이걸 선택을 많이 하고, 문과 애들은 이걸 선택을 많이 하고. 한국사는 고1 때 배우고 필수야. 자, 그런 상황에서 미적 확동 배우고 중3 때 중등수학을 정리한 다음에 상하를 다시 해야 돼. 상하를. 왜? 20번은 봐야 돼. 그래야 점수가 상위권에 나와. 상하를. 상하를 바탕으로 상하는 공통수학이야. 공통이론. 수능은 수완수투를 내는데 그 수완수투가 상하랑 연결돼서 나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그래서 4점짜리 만점 맞는데 관련되는 건 수학 상하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 기본 이론이라 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응용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학 상하가 있고. 자, 어쨌든 영어는 보세요. 2학년 때는 내신 중심으로 해요. 내신 문법. 내신. 겨울방학 때 독해를 완성하면 뭐 없어요. 영어는. 문법하고 뭐만 하면 돼요? 단어만 하면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문법, 단어. 문법, 단어. 단어하고 말하고 문법하고 나중에 수능 독해하는 방법만 하면 돼요. 왜? 절대평가는 좀 쉬워졌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내신 30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 심하게는 20문제 이상이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중등 때 문법을 진짜 바삭하게 안 하면 고등학교 내신이 안 나와요. 아까 영어 문제 봤죠? 네. 다음 주 틀린 것을 찾아라. 이건 끝이에요. 뭐 틀렸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문법, 문법, 단어, 독해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국어는 개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개념이고. 개념. 개념 탄탄히 하고 모의고사 푸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하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지 풀면 되니까 국어도 부담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해 기술이나 뭐 이론이나 문법. 국어도 문법이 있거든요. 영어처럼. 근데 영어보다는 외우기가 쉬워요. 한국어라. 독서논술로 생각하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되는 건 수학이에요. 수학. 양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양이. 그러니까 수학은 자 6등급이 만점 맞는데 3년 걸려요. 영어는 6등급이 만점 맞는데 1년이면 가능해요. 만점 아니고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데라고 칩시다. 만점 근처. 이게 1.5년 영어는. 이게 수학은 3년, 영어는 1.5년. 국어도 1년 정도 걸려요. 이건 단어 때문에 6개월이. 6개월을 더 잡는 거예요. 단어 외우라고. 국어는 1년. 탐구는 6개월. 그래서 재수할 때 이 세 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노력하면. 근데 요게 해결이 안 돼. 3년이다. 그래서 공부 오랜만에 하든지 안 하다가 나 공부해서 서울대 갈래요. 이거 수학 때문에 못 가. 응용하는 가지수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됐어요? 예. 자, 보시면
방학은 이제 초등학교 거를 끝났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기본 학습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거고 언제 결정난다고요? 고등학교는? 이 1년의 습관으로 결정나요. 자유학기 들으실까? 그래서 네가 여기서 보여주고 반응되는 거에 따라서 여기 겨울방학 때 고등 대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1년에 따라서 그러면 중1 때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 내신 어디 학교 갈 때도 갑자기 중2 끝날 때쯤에 나는 과거 갈래 그럴 수 보니까 중2 때는 올 내신이에요. 올 내신이 중2 때하고 고1 때예요. 올 내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내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 교과 점수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고2 가가지고 수능 정시로 갈지 내신 수시로 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고2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공부해서 고3 때 마무리 짓는 거고. 자, 그러니까 내신 적중을 하고 겨울방학 때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을 여기서 이거 봐요. 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 수학 정리 고등상 시작 상하 시작. 어? 아까 분명히 상하 위에 한다고 했는데 상하 여기 수투도 하고 그랬는데 수함도 했는데 웬 상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아무리 늦어도 최소 중3 때부터는 상하 시작하고 해야 돼. 근데 수함 수투는 못하고 가 그러면. 근데 얼마나 빨리 배우냐면 상 한 권 두꺼운 거 하 한 권 이거 한 학기 이렇게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수완 수투로 동시에 시작해요. 수완 수투 두 권, 책 두 권을. 고2 때. 왜? 여기서 미적 합동하고 여기에서 나머지 하느라고. 교육방송 하느라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나가냐면 몇 문제 설명하면 한 단어 그냥 넘어가. 지금 신과는 못할 만큼 빨라 이게. 그래가지고 예습복습을 안 해놓으면 미리 공부를 안 해놓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쫓아갔냐? 선행 안 하면은 옛날에 학교 끝나고 여기 시간 내내 이 풀어야 문제집이 한 다섯 권 정도 필수 구조가 있으면 이게 다섯 권을 배워. 그러면 여기가 방정식 배웠으면 여기 방정식 다 풀어. 이해돼? 그럼 2시예요 2시. 그러면 12시 1시. 그럼 숙제하면 3시. 그 3시에 자야 돼요. 그래서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밥 먹으면서 집에 학교 가야 돼. 싫어요, 싫어. 선행을 안 하면 이렇게 돼. 수학만. 나머지 과목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해야 돼. 빡빡하게. 이거 수학만 계속 했으니까. 계속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다 하고 여기 남은 시간에,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학원 갈 시간이 없대. 왜? 이거 배운 거 풀기에도 바쁘대. 다못 풀었대 아직. 빨리 푸는 건데도.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뭐 이 뒤에 아 내신 대비하는 뭐 겨울방학 중에 끝나고 이 겨울방학에 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제? 이 자유계 학기제 왜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을 안 보면 노는 애는 어떻게 돼 있어? 계속 놀겠죠. 인강 출석만 부르고 놀면 되죠. 시험도 안 보는데. 온라인 온클 출석 체크만 하고 놀면 되잖아요. 1년 내내.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도 다 까먹어요. 공부하는 애는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인강 보고 숙제하고 안 해요? 총동원해서 해요. 그러면 얘가 100이란 걸 공부할 때 얘는 옛날에는 몇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운 걸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중2가 됐어. 중2 얘는 뭐라고요? 여기 때 중2 거 다 하면 되는데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고등까지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쉬운 중2 거를 봐. 달달달 외워갖고 풀어. 그냥 끝이요. 고1 걸 풀 수 있으면 중3 거 다 풀어. 중2 거 다 풀고 고1 거 영어를 하면 중학교 다 풀어. 고1 거 국어를 하면 중학교가 다 푼다니까? 중학교 거 안 하고 고등학교 거 먼저 한다 해도요? 아니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올라가서 정리하잖아.
과학도 중등과학 정리하고, 여기 수학도 중등 심화도 한번 해야 되고, 여기 한자도 한자급수 다 하고,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거 영문법 단단하게 계속하고, 단어 외워야 되고, 한국사 만화 다 보고, 야, 이렇게 딱 되면, 자, 이렇게 탄탄하게 중학교과 하냐, 안 하냐? 하잖아. 그런 다음에 겨울방학 때 중학교과 다시 하냐, 안 하냐? 하잖아. 중학교과 하면서 고등학교과를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지, 이게. 그래서 4학년부터 5학년부터 시키는 거야. 왜? 3년에 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5년에 나눠서. 이게 요즘 경쟁이야. 그거 니네 아빠 안 시킨 거야. 나도 안 시킨 거고. 내 선택이야. 내 가치관이고. 근데 알려줘야 돼, 너는, 너한테. 저렇게 빡빡한 게 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애가 있다. 그런 애들이 뭐 대학교 영재원 간다고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남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 나이에요? 아? 제 나이에요? 당연히 네 나이에 12시까지 과외하는 애 전산동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5명, 6명. 그러니까 얜 잡아. 1등급이 되려면 100명 중에 4등이야, 4등. 100명에서. 됐어요? 네. 이제 2등급, 3등급, 11등까지가 100명에서. 그러면 30명으로 줄이면 반에서 1등만 1등급이야. 반에서 2, 3등 해야 2등급이야. 반에서 5등, 10등 안에 들어야 뭐한 8, 9등 해야 3등급이야. 10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럼 30명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돼요. 여기는 지거구, 여기는 인서울, 여기는 서울권 좋은 대학 경제. 자, 30명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4년제가, 충남대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시골 말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30명에서 잘못 시험 봐, 10등에서 뭐 했나 보다 그러잖아. 4년제 못 가. 그러면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뭐 그건 네가 맘대로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고, 상황이 있고. 당연히 너 이렇게 안 하겠지. 니네 아빠도 이거 선택 안할 걸? 아, 뭐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단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미리 더 땡겨서 하는 애도 있고, 그런 애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험 봐야 되고, 네가 걔네들보다 덜 했고, 그럼 들 점수가 나오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 내가 전국권으로 쳤을 때 이만큼 운동했다. 왜? 네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 나 전국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 왜 어제부터 안 했지? 아, 중1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면 따라가. 네가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애도 될수 있어, 지금부터 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도. 꾸준하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야, 이렇게 해서 뭐 가서 수완하고 학원 강의 다 들어서 한번다 들으면 100점 맞냐?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왜 1등부터 꼴등까지 있냐? 다 1등인 게, 그지? 또 하는 거다 달라. 그런 거 상관없지만, 내가 말하는 건 뭐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과정을 짜서 하는, 이거 짜면서 뭔 느꼈냐면, 여기 이 색깔 있는 거 있지? 이게 일반적이야. 일반고 가는 애들 스케줄이야, 일반고. 그러면 요거 말고 요거 하얀색 있지? 이렇게 쭉 가는 거. 그치? 예. 여기까지, 요 겨울방학까지. 여기는 일반고야, 여기. 여기는 일반고인데. 요게 일반고야. 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 배운 다음에 이런 거다안 배우고 대학과정 배워, 영재고는. 고2, 고3 때. 그러니까 일반고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애들이. 여기. 일반고 여기부터 시작해. 그치? 여기 일반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영재고는 요 고1,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초등 겨울방학부터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너는 분명히 이 일반고하고 이 영재고 라인하고 이 중간쯤에 어딘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돼? 왜 중1, 2, 3 이거 옛날에 너 이거 왜 이렇게 이 수학 인강 듣고 이걸 왜 시작했냐면 초등 때 이건 꼭 하는 거 뭐 있어? 물어보더라 친구가.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 이거. 왜?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려. 이게 중1, 2, 3 수학을 보는데도 이걸 한 번에 보면 안다고? 아니요. 여러 번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기초를 여러 번 본 다음에 심화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여러 번 안 보면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워. 네가 중3 걸 해보니까 아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니까 1차 방정식 알아야 되지. 네. 그러니까 수화식 알아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알아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수도 알아야 되지. 네. 그래야 식 계산도 알아야 되지. 네. 어 그래 다 연결된 거야. 근데 중1 때 배우면서 이거 왜 배워요? 중1 때 배우면서 이거 왜 배워요? 중3 때면서 아 이해됐어? 왜 중3 때 그거 배워? 그걸 왜 배워요? 고등학교 고1 가고 고2 가고 고3 가면 알아. 다 잘라 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건 이제 왜 설명해줬냐. 뭐라고요? 본인이 일반고 간다며. 근데 일반고 말고 아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쭈를 고등학교가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는 공부하는 애, 여기 가는 공부하는 애, 이 스케줄을 다, 요것도 알려주고, 요것도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디쯤 하잖아.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남들도 하고 있다. 적어도 전국에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만 명 이상이, 왜? 30만 명, 35만 명이 보면, 35만 명. 35분의 1, 35명이잖아. 한 반에서. 그치? 35만 명. 그럼 줄여. 35명. 여기는 뭐라고? 35만 명에서 1만 명. 35명 중에서 반에서 1등. 그러니까 몇 명은 공부한다고, 이렇게. 만 명. 만 명이면 스카이, 포항공대. 스카이하고 포항공대. 인원입니다. 포항공대, 스카이. 더 돼요. 포항공대, 스카이. 또 뭐 했대? 카이스트. 포카. 1만 명.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쉽냐고,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하는 게. 왜? 자, 화이팅! 여기까지.